모두들 털하입니다. 썰 좀 풀어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일 많은 표를 받은 게 소매치기 썰. 제가 하도 예전에 소매치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때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15년, 16년 전입니다. 제가 만화가 데뷔 준비를 하기 전에 전국일주 한번 하고 만화가 데뷔작이 끝나고 나서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해외를 나간 적이 있어요. 데뷔하기 전에도 한번 나갔다 왔구나. 자칫하면 제가 88만원으로 세계일주라는 어떤 책으로 데뷔할 뻔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드코어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자존감 탱크를 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제가 데뷔작 하기 전과 후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저는 유럽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십몇 년 전이니까. 유럽에 각 나라, 각 도시, 대도시마다 있는 각양각색의 소매치기 문화를 두루 섭렵한, 여기서 섭렵이라는 말은 이제 피해자로서 섭렵한, 열받네, 다양한 방식의 소매치기의 피해자로서 먹음직스러운 타겟이 되어드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유명한 나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갔을 때 파리 같은 경우 소매치기 조심해라, 이탈리아 소매치기 조심해라라는 말 되게 많았고, 이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비하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각 나라마다 범죄는 어디나 있어요. 그냥 여행자들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보가 많이 돌았고, 그거 가지고 좀 더 나가가지고 아, 그 나라는 안 돼 이러면 이제 문제지만, 아무튼 그런 종류의 정보를 제가 듣고 갔는데 역시 여러분 아시죠? 지식과 체화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아는 것과 그 알물 행하는 건 달라요. 도시의 유명한 소매치기 트렌드를 알고 미리 습득하고 갔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각 나라마다 이 트렌드가 있고 최신 기법이라는 게 있고 그게 또 나라마다 좀 다르구나. 제가 처음으로 당했던 소매치기는 상당히 그거는 드라마틱했습니다. 되게 상처가 많이 됐던 소매치기예요. 보통 여러분들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늦게 소매치기 당한 걸 확인하고 어떤 게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기본적으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소매치기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 아주 깊은 어떤 그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 프랑스 파리에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때 초보 여행자였기 때문에 꽁꽁 싸맸죠. 그리고 돈은 어디 있었을까요? 돈은 복대에 있었겠죠. 복대. 복대가 있고 복대를 먼저 이렇게 메고 그 복대에 지갑이랑 현금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잠바도 아니고 심지어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코트 같이 생긴 어떤 아우터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허리에서 끝나는 거 외투도 아니고 그 더 내려가가지고 골반과 무릎 사이 중간쯤에 딱 떨어지는 그런 아우터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앞에 지퍼를 잠궜죠. 그럼 어때요? 복대 안에 있는 현금은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행자는 여행자의 티가 납니다. 이 초보들은, 나중에 가면 모르겠지만 초보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내가 이렇게 봉을 잡고 있었어요. 봉을 잡고 가방을 메고 이렇게 딱 복대 갖고 확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왼쪽에 어떤 좀 젊은 남자 둘이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고 몇 명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 가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어. 이렇게 뭐가 내려서 봤어요. 근데 이 나의 그 아우터 안쪽으로 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가 너무 놀랍잖아. 근데 그 손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중이었어. 뭐와 함께 나갈까? 내 지갑과 함께 나가는 중이었어요. 당연히 전 어떻게 했어요? 개석거라 하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잡겠죠? 그 손이 싹 나가. 근데 그 손이 약간 되게 작았어요. 건장한 성인 남성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작은 손이었던 기억이 나서 놀랬어. 근데 손이 싹 나가가지고 문이 차지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 도망가는 게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패였던 거예요. 옆에 있는 청년 둘이 봉을 잡고 있는 팔을 절대 안 비켜줘. 반대로 가려더니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절대 안 비켜줘. 내가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잠깐만 스부플레 야 얄마 이러면서 막 내 주변에 있는 그 세네 명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딱 맞고, 물론 얼굴은 천연덕스럽죠. 딴 데 보면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척 하면서. 근데 팔에 힘줄이 장난 아닌 거야.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이 뭐라 그럴까? 완전 그 전완근 완전 뿌득뿌득 갈라진 상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왜 상처였냐? 나를 소매치기 한 그 범인이 나가는데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가 길고 꼬불꼬불하고 나이가 한 12세, 13세 되게 어린 여자애가 딱 봐도 약간 이렇게 동유럽 쪽 같았는데, 아, 또 프랑스 분은 아닌 것 같았는데, 허름하게 입었지만 아무튼 허름하게 입은 12-13세 정도의 어린 여자애가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돌아봤는데 눈이 마주쳤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 으악 이러면서 이제 나 주변에 개왕꽝 이러면서 이제 다 물리치고 또 쫓아나갔지만 결국 못 잡았죠. 나중에 가서 털린 걸 발견했을 때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 어떤 외형을 갖고 있고 어떤 눈동자로 나를 보는지를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치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당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뭔지 아시죠? 안 보면 악당이 되기 쉬워. 눈을 마주치고 그 표정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약간 미안해 보이는 그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본 순간 동시대에 살아있는 현생 인류 동족이 나를 털었다. 이런 감각이 확 와요. 그럼 엄청 상처받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지갑 안에 여권은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 싹 다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저는 빈털터리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 거리에서 그림도 그리고 연주도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번의 그 소매치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 또 되게 큰 소매치기 당한 일은 제가 사진기를 그만 사게 된 계기가 됐던 바로 그 소매치기. 거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이혼당할 뻔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굉장한 그 소매치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아내는 모든 것에 굉장히 잘 대비하는 분입니다. 안전제일주의, 공부 다 해가고 그러면서 저의 어떤 여권이나 여러 가지 뭐 귀한 물건들을 다 자기가 이제 자기 가방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근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나 소매치기 많이 당해본 사람이야. 응? 나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제 안 당해. 그러면서 제가 항상 몸에 딱 붙여놓고 다니는 가방이 바로 카메라 가방. 삼각형 카메라 가방에 본체가 있고 렌즈가 두 개 더 들어가고 거기에 항상 꺼낼 수 있게 여권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언제나 뭐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슬프네. 아내랑 이제 갔어요. 막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역을 타고 가는데 정말 안경 쓰고 되게 깔끔하게 입고 정말 이렇게 손에는 잡지랑 신문 들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어디 출근하러 가는 사람 딱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딱 건실한 어떤 출근인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게 친절한 얼굴로 저를 툭 치면서 저기 아내 저기 아내 가방에 화장품 터진 것 같다고 딱 보니까 아내의 캐리어 겉에 뭐 비비크림 같이 생긴 예를 들면 비비크림 같은 그런 화장품 이게 터졌는지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이들 그런다면서 이렇게 물통 자기가 들고 있는 물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생수통 그거 이렇게 휴지하고 나는 그 상황에서 너무 고맙네. 그리고 이거를 딱 들고 아내 거를 야 이리 와봐 너 터진 것 같아 그러고 닦아주는 순간 싸 해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싸 해가지고 아내가 뭐야 그러고 같이 닦다가 싸해가지고 딱 봤는데 내 캐리어 위에 잠깐 놔뒀던 나의 카메라 가방 렌즈 두 개와 DSLT 알파 77 바디와 여권 이 들어가 있는 그 카메라 가방 거기서 이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마드리드를 가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내는 이제 내가 뭘 했어 I told you so 랩이 시작되죠. 벌스 1, 벌스 2, 코러스까지 모두 내가 뭘 했어로 시작해서 끝나는 바로 그 랩.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르셀로나를 강타하고 있던 소매치기 트렌드가 2인 1조로 한 명이 튜브형 화장품을 캐리어에 뿌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일행을 쳐가지고 저거 친절하게 닦으라고. 그동안 뿌렸던 사람이 들고 튀어. 이게 트렌드였다는 사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첫날 저는 아내와 헤어져가지고 여권을 발급받으러 다른 도시로 아내는 이 도시로 정말 아직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잘못은 아니었잖아. 그냥 그 세상의 문제였지 내가 잘못은 아니잖아 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래도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다시 안 사고 핸드폰 카메라하고 똑딱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